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선왕사의 선후배입니다.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이 선사시대 공부하시면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선사시대 발견된 유적지 연도도 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올까요? 바로 2014년 이 문제 때문이죠. 자, 2014년에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시대 존재를 확인시켜준 유적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답은 공주 석장리와 옹기 굴포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시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바로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은 공주 석장리 발견된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렇게 0으로 떨어진 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주 석장리 50주년 특별 기념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출제자는 그걸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적 구석기 유적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2020년, 1935년, 바로 함경북도 종성군 동강진에서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유적지를 물어봤잖아요. 이것도 연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시적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일본은 구석기 유적지가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종성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버렸어요. 니네가 무슨 구석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이 동강지 유적지는 일제 역세국과 관계된 유적지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결론. 구석기 유적지는 중요한데 연도까지 알 거 없다. 단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해방 이후에 60년대 남북한에서 처음 발견된 유적지는 남한은 공주 석장리고 북한은 웅기 굴포리다. 그 다음에 해방 이전에 처음으로 남북한에서 전 한반도 전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적지는 종성 동강진이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1970년대 정확한 연도는 78년이지만 연도 몰라도 됩니다. 1970년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지는 어디인가? 이거는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검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연천 전공리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사시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연도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결론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적지와 관계된 상황을 좀 보자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